기본 정비를 알려드릴게요. 버튼을 누르고 빼고 안전에서 자동이나 반자동으로 내리줄 때 이렇게 들을 때는 이렇게 빠집니다. 그리고 어퍼 핸드가드도 빠집니다. 그리고 호법 챔버는 처음에는 빡빡할 수도 있는데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걸로 약간 제끼면서 한번 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잘 빠지니까 걱정 마시고요. 인너 바렐은 끝에서 밀면 이제 챔버와 호법 조절 타이어를 빼고 또 챔버를 빼는 방법은 바렐 락을 분리해냅니다. 그리고 뒤로 빼면 빠지고요. 호법 거문은 전동 거문하고 호환이 되는데 KM 거 입구가 짧은 걸 꼭 써야 됩니다.